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고 꿈이 바르다. 우리 그런 아이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윗 같은 또 요셉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사람과 좀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아기상어 아시죠? 아마 전 세계가 열광했던 그런 노래가 아기상어란 노래였을 것 같아요. 세대를 다 넘으면서요. 오늘은 그 아기상어의 노래 중에 아기상어 역 노래를 부른 우리 최보배 양과 그의 어머니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보배 양 자기소개 좀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보배라고 합니다. 네. 자, 네. 우리 딸, 예쁜 딸, 그리고 좀 능력 있는 딸을 데리고 사는 엄마는 행복하시겠어요? 네. 어머니,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보배 엄마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뭐 황혜진 엄마는 딸만 봐도 배가 불러요? 네. 원래 이제 우리 예, 그 보배가 몇 남매 중에 몇째예요? 3남매 중에 네. 첫째가 보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는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서 네. 아들만 둘인데 그 큰 딸하고 엄마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치열한 파이터도 되기도 네. 한다 그러는데 어느 쪽에 가까워요? 되게 친했다가 네. 사춘기 때는 굉장히 싸웠다가 지금은 다시 다시 친해졌어요? 엄청 친해진 네.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어려운가 봐. 그런가? 네. 저기 그 보배 양은 그 아기상어란 노래를 네. 사실은 뭐 노래만 들으면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뭐 애기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게 될 텐데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부르게 됐다는 정확한 에피소드가 있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이 성우 뭐 동요 부르는 뭐 성우도 했어요? 네, 성우도. 그럼 성우는 성우 어떤 역을 얘도. 했어요, 저? 홍순이라고. 그 애니메이션 하고 또 뭐 AI 보이스 녹음 같은 것도 했었고 또. 주토피아의 그러니까 아기 주디 어린 성우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어린 성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그런 걸 했으니까 네. 성우에 그냥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뭐 정확하게 사실은 큰 돈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성우를 하다 보니까 노래도 같이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방송국에 친구를 따라서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저희 디렉팅해 주시던 음악 감독님께서 저를 저희 엄마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서 그때부터 일단 먼저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하고 동요를 부르고 그런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발성이랑 발음 이런 게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거 교정하려고 학원을 다녔었는데 스피치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보고 콩순이 애니메이션 오디션이 있는데 한번 보겠냐 해서 그냥 네 하고 봤는데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더빙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마가 매니저 역할을 처음부터 한 거네. 그러니까 그죠? 맞죠. 네, 매니저를 네. 하면서 그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그 보배에게 끼가 있다 뭐 아니면은 그 뭔가 좀 아이한테 달란트가 있다 하는 걸 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일단은 장점은 그거를 어른들이랑 일단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보기에 되게 예뻐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밝게 인사를 잘하고 어떤 성우랑 애니메이션 동요의 그런
일을 완벽히 하는 것보다 먼저는 인사를 너무 예쁘게 잘하고 그렇지. 잘 웃고 하니까 감독님들이랑 보면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반가워하고 예뻐하시고 그리고 막상 이제 마이크 앞에 서서 할 때도 떨지도 않고. 어, 네. 그 원하시는 제가 대로 제가 보니까 그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네. 또 훌륭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네. 준비 과정에서는 참 많은 부분을 좀 떨어요. 네. 준비 과정에서는 이제 네. 뭐 잘 안 되면 막 네. 화도 내기도 네, 하고 네, 맞아요. 자기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네. 막 울기도 그쵸. 하고 이제 네, 그런 네. 과정인데 막상 무대 딱 세워놓으면 네. 되게 담대해지고 네, 맞아요. 무대 이전보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더 잘하는 스타일 그런 친구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아기상어 노래는 몇 살 때 부른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그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사이 때 부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그때 성우 역할을 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네. 불러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뜰지를 몰랐던 거죠. 몰랐죠. 왜냐하면은 그때 되게 많은 동요들을 불렀었는데 이제 그냥 진짜 부르던 노래들 중에 그냥 한 동요일 뿐이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많은 동요들을 녹음을 하거든요. 하루에. 근데 네. 그렇게 하면 그냥 쭉 녹음을 하던 중에 그냥 맞아요. 있던 동요. 근데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보배가 노래 부르는 거를 녹화 현장에서 네. 못 봤으니까 네. 못 봤으니까 진짜 불렀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소리만 나온 네, 거니까 좀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소절만.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와. 여기까지. 딱이네. 이거는 그야말로 네.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네. 증인이 증거를 갖다 댄 네, 거니까. 네, 네. 어려서부터 좀 어땠어요? 일단 어렸을 때 되게 그때는 특별한지 모르고 키웠는데 일단 이제 걷기도 전에 이렇게 잡고 일어나 있을 때 되게 이제 발랄한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엄청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고 근데 그때는 진짜 저희가 애기를 처음 키워서 그게 그렇지, 되게 첫 때니까, 첫 아이니까 네, 일인지 모르고 신기하다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어놨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를 켜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리듬감이 굉장히 있었고 음악에 굉장히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보통 노래들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좀 탁월했겠어요. 저희가 보배를 키울 때 딱 하나 결심했던 게 되게 좋은 교육기관보다 예배하는 곳에 꼭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는 꼭 선교원에 넣고 뭐 초등학교 때는 기독학교에 넣고 이랬거든요. 그때 선교원에 이제 입학했는데 갑자기 선교원에서 동요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6살 때 그래서 학부모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왜 가야지?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게 동요 대회인데도 저희가 그때 보배가 마이크에 대고 노래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랬구나. 저희도 놀랐는데 거기 학부모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네. 닭무리 속에 학 같은 존재였어요.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우리 보배가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고 네. 또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네.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가 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를 통해서 가정은 빛이 나고 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자랑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름대로 보배, 네. 보배로 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보배는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뭐 아기상어를 불렀는데 오늘 자구라니까 내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노래가 막 울려 퍼질 때, 노래가 막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누가 불렀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예뻐? 그런 소리를 들을 거고, 또 자기 노래 울려 퍼질 때,
내가 부른 건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숨고 싶다기보다는 왜냐면 뭔가 되게 약간 그런 말을 하면 솔직하게 이게 좀 재수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해야겠다 이러고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6학년 2학기 때 그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그냥 장난식으로 그런 얘기 해봐라 애들한테 이랬는데 제가 하기 싫다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6학년 2학기면 막 뭔가 그냥 친구를 막 못 사귈 것 같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그냥 진짜 엄마 아빠 말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진짜 기억 들어가는 목소리를 막 뭐 할 얘기냐 그랬을 사실은 내가 이상하게 불렀어 뭐 이렇게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목소리만 나왔기 때문에 알아본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방송이 되면 이제 알려질 텐데 네. 이제 BBC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알려졌겠어요. 보배란 이름이 성우 조금씩 일을 하고 조금씩 있어요. 알려졌을 것 같고. 자 지금은 이제 벌써 몇 학년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금방 대학교 들어가야 되네. 네. 근데 어머니 이 보배가 이제 그 3, 4학년 때 아기상어 부르고 네. 자기가 부른 노래가 이제 전 세계를 막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환경이 된 이후에 네. 자기도 노래를 계속 공부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음악하는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지금 어디 다닌다 그랬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그 학기 학교가 이사장님 우리 형님이에요.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방송국 총 책임자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교감이 제 조카고 네. 그런데 정말 꿈을 가지고 네. 그 왕십리라는 그 시장에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좀 꿈을 심어주겠다는 정말 선한 목적에서 진짜 교회가 다 헌신하면서 만든 학교가 서울신학음악고등학교였는데 참 어려움을 겪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보배 같은 친구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마음껏 자기 끼를 발산하고 또 미래를 열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보배는 지금 이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크죠 항상. 근데 이제 되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저희 엄마 아빠도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바가 이제 학교를 세우려면 그래도 한 인물이 사람의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되게 다시금 제가 사실 한 2학기에 들어오고 한 1년 동안 되게 하나님과의 뭐 하나님은 제 옆에 항상 계셨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별로 안 찾던 시기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같은 거를 좀 잊고 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런 한계들? 그런 게 요즘 되게 느껴졌던 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항상 무대에 서기 전에 제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꾸 제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것도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게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목소리인데 그걸 제가 요즘 계속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깨닫고 다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서 네. 아이들이 믿음을 많이 까먹어요. 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네. 또 3학년 되면은 공부가 우선이 되고 네.
이제 교회 안 가도 나는 공부해라는 얘기가 다 이제 해답이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신앙을 까먹는 시기가 요 시기인데 우리 보배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보배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엄마는 힘들었어요? 사춘 그러니까 딱 힘든 시기가 보배가 이제 계속 사춘기가 돼가는데 애기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 그걸 요구받으니까 너무 하기 싫어하고 목소리 녹음만 하고 오면 목이 아프고 목을 눌러서 불러야 되니까 거기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싫어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되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이 올 스탑 하기 전까지 그리고 하고 나서는 학업해야 되니까 그때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하던 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의 기도가 또 우리 보배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잠깐 우리 보배 노래 한 곡 듣고 과연 우리 최애 보배가 아기 상어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한 모습일까 하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보배 양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야 역시 그게 자기 노력이 그 이후에 우리 보배한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보배는 보배다. 뭐가? 친구 생활은 어때? 친구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그 활동도 하죠? 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합주 같은 거가 이 학교에서는 뭐 무대를 서고 그런 거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수업이자 그런 활동이어가지고 합주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럼 되게 친구들하고 사실 되게 많이 부딪힐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합주라는 게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서 되게 이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막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모습도 보면서 되게 그런 과정에서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해야 지금 보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세상을 다 산 사람 같아요. 어른이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제 꼴보기 학교 댕기도 싫고 쟤는 아주 그냥 미워 죽을 것 같고 보통 이런 얘기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네네. 엄마가 어떻게 기른 거예요,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키운 거보다는 가족끼리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많이 그런 대화 주제를 꺼내고 허심탄회하게 이제 막내라도 자기 생각, 내가 왜 속상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뭐가 속상했다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아빠가 아빠를 우리 보배가 많이 닮았어요? 네네. 어떤 면을? 밝고 이런 거는 엄마를 닮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좀 아빠를 더 그렇죠.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지혜로우세요. 아, 지혜롭구나. 네, 그리고 말씀을 되게 굉장히 진짜 지혜롭게 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부분들 엄청 닮은 것 같아요. 그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 네. 했는데 우리 보배를 그 워싱턴 내셔널 야구팀이라고 있어요. 야구팀에서 그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에서 그 아기 상어 노래를 거기 그 구단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보배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곧 워싱턴도 갈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네. 어때? 그런데 만약 가게 된다면은
너무 좋은 기회죠. 자, 이런 게 끼라는 거거든요. 네. 보통 어머니, 아, 내가 떨려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이게 근데 우리 보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즐긴단 말이에요, 지금. 아, 즐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네, 부담은 네, 미국 있어요. 국가가 되게 어려운 노래잖아요. 많이 올라가지 또. 네, 그 도약도 엄청 커요. 되게 낮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그런 노래를 부르기에는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게 정말 아 내가 이건 정말 잘해서 잡아야 되는 기회다라기보다는 그렇지. 너무 좋은 기회지만 너무 부담이 되고 사실 준비 철저하면 돼요. 왜냐하면 최보배란 사람이 거기에 서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을 해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단 내 와서 노래 불러준다. 근데 이만큼 컸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 국가를 잘 불러준다. 그리고 우리 구단의 첫 출발을 축복해준다 하면은 굉장한 열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많이 울고 그러긴 했어요. 너무 부담이 크고 이게 난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사실 바로 어젯밤에 막 울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한번 또 이름을 확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God bless you 한번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 보배가 지금 이제 고2고 곧 이제 또 대학도 준비해야 되고 약간 다양한 생각들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나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세 자녀를 기르잖아요.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애들을 기르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엄마가 세 자녀를 기르면서 엄마 입장에서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길러요 라고 하는 이야기 좀 잠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요 하는 세 아이들을 일단 제가 실은 생각보다 막 계획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실은 못했고 그냥 셋이 나이가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살 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엄마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 지금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처럼 살 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붙었고 근데 보배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애들한테 너는 뭐가 돼야 돼? 막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보다는 제일 먼저는 예배는 꼭 드리자. 그러니까 예배들을 아 가정 예배 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빠지지 말자. 예배는 드리자. 그 하나님을 진짜 찾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는 그냥 대부분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자녀를 기르면서 네네.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는 집은요 네네. 사춘기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뭐를 꽝 닫고 들어가는 게 사춘기야. 네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엄마는 아빠는 대화를 많이 했네. 맞아. 네. 엄마 아빠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는 엄마였어. 아니면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냥 확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너무 좋으신데 지금은 소통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되게 많이 오히려 부딪혔었거든요. 막 문을 쾅 닫고 아예 얘기를 안 해버려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오히려 그래서 엄청 부딪혔었어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는 되게 다 내내 했는데 왜 자꾸 반항을 하고 하지? 했는데 오히려 그때 되게 서로 그때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 되게 막 당연히 얌전하게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갔었고 그래서 그때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보배는 내가 볼 때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분야를 싸우고 있는 거잖아. 어찌됐건 네. 내가 계속 노래라는 건 끝없는 성장이니까. 네. 맞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부닥치는 것만큼 성장이니까 네. 얼마나 노력하느냐. 근데 그게 즐거워야 되거든. 내가 늘 하는 얘기야. 성공은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 근데 어때요? 즐거워요? 괜히 한 것 같아요? 즐겁죠. 즐거워요. 다행이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항상 즐거울 순 없죠. 저도 그렇지. 가끔은 막 너무 못하거나 진짜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한계를 느끼면은 아 이거 왜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당연히 있고 그랬을 때 매번 또 무대에서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럴 때 너무 긴장이 되고 하면 아 계속 이렇게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너무 즐겁고 노래하면은 제가 정말 사실 못하지만 않으면은 잘할 수 있는 노래면 재밌고 그러니까 절대 오늘을 내 음악 세계의 결론의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단지 계속 가고 있는 거야. 미국 사람이 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keep going이란 단어. 네 맞아요. 계속 가자. 네. 그래서 우리 보배가 정말 꿈꾸고 있는 거 나는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꿈을 꿔요 지금? 꿈은 크게 꾸는 거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진짜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싶다 이것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선한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끼치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꿈은 크게 아니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방향이 돼야 돼요. 네.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네. 늘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 좋은 세계적인 인물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런 보배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게 전도야. 어마어마한 전도가 되는 거고 또 그런 보배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팬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엄마는 우리 보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배는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제가 희한하게 아이를 임신하면 이렇게 아직 뭐 형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를 때 그래도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딱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사용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생각을 계속 주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결국 나중에 이름도 보배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보배라고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를 어떻게 이뤄가신지 저희가 볼게요. 약간 이런 항상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그냥 기대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사실 우리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전문가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보배 같이 이제 어린 전문가를 처음 이 스튜디오에 이제 사실은 네. 모셨어요. 모셨는데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일에 기쁨으로 올인하고 그리고 어떤 한계를 정하지 말고 내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 하는 도전 정신이 우리 보배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악 전문가 또 어떤 세상을 바꾸는 어떤 특별한 인재로 어떻게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좋겠네요. 갖게 되고 친구들하고 또 주변 사람이 다 나에게는 인재풀이야. 네. 누구라도 다 내 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마음도 크게 먹고 가슴도 크게 세워서 좋은 친구도 많이 새기고 네. 또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하는 걸 좀 우리 보배했으면 지금도 잘하고 있죠? 글쎄요. 네, 잘하고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친구들 많아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사실 이번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딱히 친구를 많이 못 사귀었구나. 네, 그런 게 왜냐 학교 생활이 바쁘니까. 지금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전철로 1시간 37분 걸려요. 매일? 네, 근데 전철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전철 말고 요즘에는 버스 타는데 그거는 한 1시간 10분? 왕복 2시간 20분 정도? 네. 그 길을 다니면서도 이제 계속 노래를 또 하고 또 자기 생각을 품고 가슴을 키우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기상어로 시작해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거목으로 한번 좀 우뚝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보배 기도 열심히 하고 네. 또 교회에서도 찬양할 수 있으면 많이 찬양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 학생부. 네, 학생부 그, 찬양팀. 네, 고등부, 고등부 찬양팀 하는데 거기 싱어가 원래 저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찬양팀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당연히 매 주일마다 그냥 그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르면서도 그냥 아침이어서 비몽사몽 별 생각 없이 부를 때도 사실 많은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라도 찬양을 부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뭐 보배가 아기 상어를 부른 그 아기 상어 역의 역할을 부른 가수로 그리고 또 서울시립음악학교에 음악하는 또 뮤지션으로 또 새롭게 또 내일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또 꿈 많은 소녀로 또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으면서 기대가 되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나도 자존감을 좀 높이 세워서 자신만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해요? 필요한 말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네. 낮아지면 세상이 다 적이 돼. 맞아요. 다 힘든 거야. 모든 게 다 힘든 거야. 맞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세상이 다 내 편이 돼.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교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만과 자존감은 달라요. 네. 이제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네.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게 이제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은 우리 보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다양한 이야기 또 엄마가 또 보배를 위해서 아빠가 보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 또 보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축축축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면서 단계단계 올라가는 모든 과정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또 꼭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저를 좀 응원해 주셔라든가 기도해 주셔라든가 뭐 그런 할 얘기 있어요? 네. 해봐요. 그냥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은 성장 중이기도 하고 그 신앙을 이제 다시 세워나갈 때라서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교만하지 않고 자존감이 정말 높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걸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엄마는 왜 보배가 얘기만 하면 눈물이 글썽거려요? 제가 그랬네. 갱년기가. 네. 어때 보배 얘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오늘? 너무 진짜 보배랑 처음 이렇게 인터뷰 나왔는데 진짜 보배 많이 컸다. 제가 봐도 그래요. 네.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 들고. 저는 보배한테 기대하기로는 요즘 세상 문화가 되게 악하다, 음란하다 막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받고 자라잖아요. 크리스찬 아이들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상 문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후배처럼 착한 아이들이 그 세상 문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처럼 너희 친구들처럼 착한 애들이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맞는 얘기. 네. 그래서 네, 제 주변에도 좋은 네. 친구들이 너무 많고 정말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신앙심이 정말 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말 저한테도 주변에도 진짜 좋은 영향을 끼친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2학기 오면서 주변에 되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네, 맞아요.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도 되게 네. 커요. 그래요. 아, 오늘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어른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어떤 기준도 분명했고 그리고 자기의 꿈 이야기도 바르게 정립하고 가고 있는 아기상어의 아기의 역할을 노래를 부르는 우리 보배양과 또 그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역할을 좀 잘 감당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떤 맛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우리 보배양을 만난 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가정교육 그리고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날들을 우리가 꿈꿔보면서 우리 보배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겠지만 잘 길러서 믿음의 명문과 대대손손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 감사했습니다. 우리 보배양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응원하고 어머니도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네.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